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 정종윤 기자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흰색 산타페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붙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얼핏 보기엔 우측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차량이 왼쪽으로 꺾어요. 그러다 뒤에서 오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부딪히게 됐는데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본 시민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것 같다. 위치가 좌측 그 들어가는 골목보다 크게 이렇게 차량이 도는 걸 보고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경찰은 차량 운전자 진술을 듣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해서 사건을 결론 종결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영상을 갖고 이렇게 경찰서에 갔을 때는 이미 종결됐으니까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고 했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관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로 보입니까?